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과거 특검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거부한 걸까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 법안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당시의 특검 법안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특검 수사를 직접 해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를 파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의 보도 보시죠.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 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제2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정부는 특검 불가 이유를 주체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시작으로 특검법 반대를 건의한 법무부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방위 여론전을 펼친 셈입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집권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 횟수 2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횟수지만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는지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무리한 수색을 질타했다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VIP 경로설에 대해선 사실상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로 책임을 비켜간 겁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 자신까지 겨눌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아세운 셈입니다. 정책적인 이유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익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 집권 2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유일하게 앞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다수는
재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대통령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예비역 해병대원들도 국회를 찾아 제1결에서는 소신 투표를 해달라며 여당에 호소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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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까지 수백 명이 국회 본청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들을 차례로 쏟아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이어 가족과 자신에게 이른바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것이 독재이자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회를 찾아온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킬 거라면 재의결 때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도 규탄할 것도 없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논리도 반박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최초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대통령실이 마치 야당이 특검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처럼 왜곡했단 겁니다. 또 역대 모든 특검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됐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거부권 반발 여론을 고조시킨 뒤 다음 주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만약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입니다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인데요. 지극히 일부 의원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원내대표의 말과는 달리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이동 의원도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특검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 상황.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생기지 않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욱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선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에 이어 지난 표결 때 퇴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상대적 험지인 평택을로 지역구로 옮겨 출마했다 낙선한 삼선 유이동 의원도 찬성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았을 때 그 우리가 네.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유이동 의원처럼 낙천, 낙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얼마나 거세냐에 따라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표단속을 하면서 재의결 대치정국에 접어들었는데요. 몇 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이 재의결되는지 정상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되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했는데 찬성 177명, 3분의 1을 못 채웠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재표결에서 찬성 177표로 3분의 1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이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의원 수가 300명이 안 됩니다. 임기 중에 4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또 1명은 구속된 상태여서 현재 295명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전원이 참여한다면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재의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변수, 국민의힘 이탈표입니다. 범야권 의원 수는 180명,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 안철수, 김웅, 유희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재의결된 찬성 반대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투표하는 의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표 참여 인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295명 전원이 참여하는 걸 가정했는데 만약에 투표 인원이 줄어들면 재의결 기준인 3분의 2도 줄어들겠죠. 270명만 투표에 참여한다면 3분의 2인 180명 범야권만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일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못 오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곧 임기가 끝나는 낙선 또는 불출마 의원들은 국회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58명, 민주당은 63명입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28일이 유력합니다. 이번에 무산돼도 범야권은 22대 첫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108대 192로 여소야대는 더 심해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한번 넘긴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죠.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8쪽짜리 설명자료도 내놨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조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권입니다.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겁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누었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습니다.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 충돌 상황이 생기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추천권을 야당에 주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곡동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여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도 시작 전에 특검법 도입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혹만 무성할 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발족해서 수사 시작하면은 2, 30일만 해도 큰 가닥 다 정리할 수 있다. 여당은 또 특검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똑같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기간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사과했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측근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결국 국회 재의결로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등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가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양 당사자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민지 기자, 두 사람을 같은 날 불렀는데 대질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두 사람은 현재 3층 조사실에서 따로따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질 조사는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 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부르다 보니 대질 신문을 할 거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대질 조사는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반드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여유도 있고 공수처가 두 사람의 소환 날짜를 여러 차례 맞춰온 만큼 아직 대질 조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질 조사가 필요한 건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경로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경로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를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가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 사령관은 오전, 박 대령은 오후에 공수처에 나왔는데요. VIP 경로에 대한 답도 달랐습니다. 장관, 이첩 보류 지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경로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시나요?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자, 오늘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는데 앞으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네, 넉 달 만에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건데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까지 소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령관 소환 조사는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1차 때는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지가 200쪽 가까이 된다면서 물어볼 게 많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자정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를 기점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 속보입니다. 이번 성범죄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에게 로스쿨 동기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텔레그램에서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31살 강모 씨와 나눈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 강 씨는 주범 박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인 B 씨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화 목록 중에 라는 상대와 대화를 나눈 방이 개인 1대1 대화방에 발견됐고 그 가 로스쿨 그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눈 한 거예요. 이들은 B 씨의 로스쿨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조작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종이 앨범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은 아니었어요. 디지털 원본 사진이 발견이 됐는데 그 동기들 사이에서만 PDF본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당 사진은 앨범 제작 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 사진은 동기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사진이다. 그래서 동기 중에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B 씨는 처음 피해를 인지했던 A 씨가 이들이 유포한 조작된 사진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해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그놈이 보낸 사진 중에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름이랑 이제 그 프로필 아이콘 나오는 그 화면을 이제 캡처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피해자분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은 강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강 씨가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 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B 씨를 포함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B 씨는 피해 여성 A 씨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로스쿨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격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어제 MBC 보도 후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확인된 피해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5일 밤, 모자를 쓴 남성이 서울대 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립니다. 잠시 뒤 여성 속옷이 담긴 종이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속옷을 전달하며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3일 40살 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의 역할을 하며 소통했던 추적단 불꽃에 방심한 채 아내 속옷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피해자 들을 많이 능욕을 했으니까 의미 있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나자고. 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 등 48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0개, 그중 실제로 합성물이 유포된 대화방은 20여 개였습니다. 박 씨는 대화방마다 최대 50명이 입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려 1,800여 건의 불법 합성물을 보유했던 박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과 뭐 나이, 이름 이런 거를 유포한 대화방 이제 캡처 화면 그런 것들을 또 보내기도 했어요. 박 씨는 또 다른 가해자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 씨와 우리는 한 몸, 범행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음란물을 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비롯해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앞서 4차례 종결됐던 게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범행을 먼저 인지한 피해 여성 3명이 2021년 7월과 이듬해 3월 서대문과 강남,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서울대 졸업생 12명은 자체 조사를 거쳐 자신들 모두와 카카오톡 친구였던 유일한 남성, 서울대생 C 씨를 2022년 7월 고소했습니다. C 씨는 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피의자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C 씨를 불송치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기기에서 당장 아무것도 안 나왔고 미래 자체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지는 않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이의신청과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인용됐습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C 씨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수사는 인용 17일 만인 12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지시 하루 전 언론 보도를 보고 국수본이 지시했지 재정신청 때문에 재개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스스로 얻어낸 재정신청 인용이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이미 3시간 전에 끝났지만 김 씨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김호중 씨가 아직 경찰서 안에 있나요? 네, 현재 김호중 씨는 변호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건물 안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쯤 이미 끝났지만 포토라인의 설치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나가겠다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1층 대신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들어간 거야? 이에 대해 소속사는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경찰도 특혜를 줬다거나 김 씨가 특별히 요청한 건 아니라며 공보 규칙에 맞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음주 사실을 부인해온 김 씨가 이틀 전 음주를 시인한 만큼 경찰은 그동안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피의자 신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2회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는 등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공연에 출연을 강행하는 대신 출연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을 차단하겠다던 정부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흘 만에 철회했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가 일상화된 건데요.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오성진 씨. 엔진이나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합니다. 같은 성능의 국내 부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차나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구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그 배송비 포함해서도 국내에서 구하는 것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구할 수 있어요. 육아용품이나 장신구, 전자제품 등 개인 물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나 연구실, 자영업 현장에서도 직구는 일상이 됐습니다. 옷은 한 4-5개 건졌다 하면은 저는 이제 한 달 쇼핑 비용 20만 원은 그대로인데 옷은 이제 뭐 30벌, 20, 30개 되는 옷을 가지게 되는 거죠. 최근 15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50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광범위하게 KC 인증을 의무화하려던 정부 방침에 여론이 강하게 들끓은 이유입니다. 수입 업체를 통한 기존 유통 방식 대신 개인이 직접 물품을 들여오는 직구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공개돼 있지만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나 테무의 경우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 정도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많고 어쨌든 약간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별도의 안전한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부는 위험 우려가 있는 직구 제품을 각 소관 부처별로 선별 구매해서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틀 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C 인증이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 얼마나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 간과 신장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논란이 됐던 다이소의 아기 욕조 제품. 판매 당시 국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KC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준 거는 그냥 임의로 제출한 거를 테스트할 때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품질이 균일하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방출돼 대규모 회수 소동이 벌어졌던 침대 매트리스. 또 사회적 참사로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과 찰흙점토, 심지어 색종이도 KC 인증 이후 유해물질이 확인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이 필요한 전기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들 가운데 이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리콜을 실시한 품목은 모두 59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44개를 차지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 제품 4개 중 3개에 안전하다는 의미의 KC 인증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만 보면 리콜에 들어간 제품 29개 가운데 절반 넘는 17개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KC 인증이 있는 제품에도 소비자 안전 우려는 존재하는 겁니다. KC 인증 방식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는 카시트나 구명조끼 등은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 밖의 제품들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 기준에 맞다는 자체 검사 결과만 한 번 받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KC 인증이 안전을 보증한다며 해외 직구를 제한하려 했던 정부 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지난달 8살 남자아이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집에 살던 8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부모와 동거 남성 등이 뒤늦게 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먼저 배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4일 강릉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8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좀 들키고 갔다는 거지. 낮으로 갔는데 안 계셔서 이제 전화도 드리고 남기고 두고 오려고 한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고. 그런데 아이가 숨지기 열흘 전 신체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지만 아이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부모는 아이가 아프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부모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이는 숨졌습니다. 숨질 정도로 외상이 없었지만 학대가 의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숨진 아이 가정에서 함께 길러졌던 아이는 한 살부터 13살까지 모두 8명. 경찰은 부모의 금융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집에 방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놀라고 애를 놓고 애들이 부모와 같이 살던 성인 남성까지 3명은 아이가 숨진 뒤 40일 만에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던 남자아이가 2년 전 아동학대를 신고해 시설로 분리조치까지 됐지만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는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건 이웃 주민들도 알 정도였다는데요.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현금이 아닌 물품 등으로 후원을 바꿨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로 아이들을 키우던 부모가 매달 받던 보조금은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교육급여랑 주거급여를 받아요. 유아기부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걸 또 받겠죠. 그러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보조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네일숍이나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겁니다. 아이들 부모의 이 같은 행태에 주민과 주변 상인들은 부정수급 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만 따질 뿐 이 보조금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 수급자는 아니고 부정 돈은 다 지급 좀 명분이 준비를 다 정해주는데 그걸 실제 사용 자체가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용 안 했다 해가지고 잠깐만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저희가 뭐 개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잇따른 주민신고로 지자체 차원의 후원은 현금 대신 음식이나 물품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이나 물품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모가 거절하면 집안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 그러면 동 담당자가 강제적으로 막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은 지급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돈을 줬는데 잘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규정과 관련 법규를 해야 되죠. 또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을 때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치료와 부모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대만에서 새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대만 야당이 정부 견제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한 주 사이에 두 번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대만의 국회격인 입법원 본회의장. 내부가 현수막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의장석 주변에는 피켓을 든 여야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대치합니다. 야당은 법안 심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여당 측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써진 머리띠를 두른 채 구호를 외칩니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국회 권한을 늘리고 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이 막아선 겁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대만 여야 의원이 부딪힌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지난 17일에도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며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고 법안 처리를 막으려 의장석으로 진입하던 여당 의원들이 연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서류를 빼앗아 도망가고 또 다른 의원은 헬멧과 장갑으로 무장한 채 맞서는 등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如果民进党试图阻挡表决的发生的话，我相信这种事情会一再发生。所以，我们呼吁赖清德总统要好好的告诉民进党党团哦，不要动辄使用暴力。 이날 충돌 끝에 여야 의원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법안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결국 야당인 국민당은 오늘 다시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의장석을 장악한 뒤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라이칭도 총통 취임을 전후로 여야 의원이 국회 권한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대만에서는 치부를 드러냈다는 자주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라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 김 여사에게 청탁한 의혹 입증 자료도 다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김상훈 기자입니다. 9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한 유력 인사를 대통령 자문기관 자문위원회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청탁 의혹들도 있지만 검찰을 믿지 못해 입증 자료를 안 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해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1년 5개월치 카톡 대화를 손에 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차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전부 다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늘 고발장 제출한 것도 오늘 같이 다 조사를 하자.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한테 선물 받은 책을 주었다고 MBC에 제보한 입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인과 참고인, 선물을 준 쪽은 다 불렀습니다. 김 여사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환 통보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 의혹 제기로 최 목사나 백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 의혹을 모두 확인하고 김 여사를 불러야 한 차례 조사로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로 수사 지휘 라인이 물갈이돼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체제로 바뀐 것도 변수입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고발인과 검찰이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한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200명 넘는 훈련병이 참여한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소속 구급차와 폭발물 처리반 차량이 군부대를 잇따라 드나듭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육군 제32 보병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훈련병 한 명이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부사관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까지 가는 중에 이제 그쪽 부대 구급차 환자 이송해서 가는 걸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 당시 신병 교육대에서는 훈련병 230여 명을 대상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교관의 통제 아래 훈련병들이 차례로 실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겁니다. 해당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관 역할을 한 30대 부사관은 손을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경찰과 함께 현장의 안전통제나 수류탄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또 함께 훈련하던 장병들의 심리 상담에 나서는 한편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훈련의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32사단 신병 교육대에서는 26년 전인 지난 1998년에도 수류탄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건지 송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카레이싱이 취미인 24살 서모 씨는 두 달 전 동호회 게시판에 경주용 헬멧을 중고로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시간여 만에 한 남성이 원하던 헬멧 사진들을 보내며 연락해왔고 서 씨는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침 필요했던 장갑까지 싼 가격에 팔겠다는 제의에 1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물품을 보내겠다던 판매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결국 2주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인이 상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더 뭐라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생 이모 씨도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이 된 한 남성에게 중고 부품을 사겠다며 42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판매자 연락처를 올렸더니 글을 내려야 돈을 돌려주겠다며 오히려 협박하는 듯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환불 해주겠다. 그 대신 더치트를 내려라. 라고 이 더치트를 좀 무서워하는 거죠. 돈만 받고 연락이 끊어진 이 판매자는 41살 이모 씨로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이미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8차례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이 씨는 계속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2명, 피해 금액은 600만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재판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질 않았는데 거기서 더 추가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이 피해 사례를 모아 수사에 나섰지만 이 씨의 소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송정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사기 피해자가 재판 중에 어떻게 재판을 안 나오고 같은 범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해자들도 바로 그 점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8차례나 재판에 불참하는 동안 법원도 경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소재 탐지 촉탁을 했는데요. 이것도 경찰이 등록된 주소지에 가볼 뿐이지 추적을 해서 체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여러 차례 발부했는데 경찰이 잡지 못한 채 영장 기간이 만료됐고요. 그러는 사이 재판이 6개월째 미뤄지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중고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은 없을까요? 중고거래 사기에 쓰인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정작 이 중고거래 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나 경찰이 은행에 신고해서 빠르게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기 사고로 숨진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을 위해 이란 정부는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테헤란엔 수천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인물이기도 한 만큼 한편에서는 불꽃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그의 죽음이 중동 지역에 어떤 긴장을 불러올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발리 아스르 광장. 수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거나 한 손을 들어 숨진 라이시 대통령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모하는 정반대의 모습도 이란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런던과 파리 등의 이란 대사관에선 일부 이란인들이 라이시의 죽음을 반기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불꽃놀이나 과자를 나눠주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성직자이자 검사였던 라이시는 1980년대엔 반체제 인사들의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지난 2022년엔 히잡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정권의 위기를 해소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보수적인 이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일치 체제인 이란에선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게 집중돼 있고 라이시는 2인자로서 제한적인 권력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 don't think a huge amount will change. I mean, as has been noted, you know, Raisi was not really driving that. He was an executor really for what the supreme leader wanted to be done. 이란 정부 스스로 헬기 사고가 기술적 문제로 벌어졌다고 밝힌 만큼 대외적으로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향해 더 공세적으로 나설 명분은 약합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22일 라이시의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6월 28일에 보궐선거로 그의 후임자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수년째 사용한 상표와 똑같은 이름의 제품을 유통망을 갖춘 큰 회사가 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밀이라는 영유아 과자 상표를 놓고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상표권 침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보상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이 업체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보는 MBC 이혜선 기자입니다. 깜찍해지고 싶다면 아이밀 곡물바. 대한민국 대표 유식 후디스 아이밀. 지난 2020년 일동 후디스가 판매한 유아용 제품입니다. 아이밀이란 상표를 강조하지만 사실 이 상표 한 중소기업이 2013년부터 사용해온 이름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직 열과 압력으로만 아이들 스낵을 이제 국내 최초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원래 일동 후디스가 쓰던 이름은 아기밀이었는데 2018년 식약처가 아기용 식품에 아기 표시를 금지하자 아이밀로 바꾼 겁니다. 특허청에서도 일동 후디스 씨한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밀이 있으니까 과자류에서는 이제 거절 등록 거절 사유서를 보냅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일동 후디스는 아이밀 상표를 붙인 제품을 출시했고 원조 아이밀 제품은 졸지에 이른바 짝퉁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밀을 검색을 해요. 저희는 저희 회사 하나가 하다 보니까 한 개에서 두 개밖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후디스 같은 경우는 본사도 하지만 대리점 그리고 유통사가 하다 보니까 1위에서부터 순위권이 1위에서 100위까지다. 그럼 전부 다 뜨는 거예요. 3년의 다툼 끝에 특허법원이 지난 2021년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후디스가 아이암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해보상 규모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두 업체가 벌인 소송은 20여 건. 그 사이 15명이었던 아이밀 직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동 후디스가 항소했습니다. 대기업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세요. 소송이 오면 대표님이 경영에 이렇게 전담이 안 되시고 점점 매출은 떨어질 테고 또 대리인 비용은 계속 들 테고. 이에 대해 일동 후디스는 아이밀 브랜드의 연간 매출액은 2천만 원 수준으로 손해배상금 5억 원과는 간극이 커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내 지도자와 외국인 감독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마치고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곧바로 호주로 이동한 손흥민.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지 취재진이 손흥민에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Korea's just appointed another interim coach for that window as the search for a full-time coach goes o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current search for a full-time coach? And if it takes time, it is takes time. I think we need to find the right coach to bring a success. And 더 집요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Do you think there's a Korean coach out there, or do you think they'll look international again? I have no idea. Benefit also unbenefit. You know, like if you take a Korean manager. He knows the Korean culture, but also the missing a little bit of experience. But as a player, we gotta just focus on the pitch.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황희찬 선수도 대표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사실이지만 꼭 이기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싶고 또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는 특히 더 좋은 경기력으로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2차 예선 명단은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4년 전 계약금 9억 원을 받고 키움에 입단했던 강속구 투수 장재영 선수가 타자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새 출발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최고 구속 157km의 강속구로 화제를 모으며 9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키움에 입단한 장재영. 하지만 심각한 재구 난조 속에 3년간 단 1승에 그쳤고 올 초 팔꿈치 부상까지 겹치자 고심 끝에 전격 야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결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노력으로
좀 이거를 메꿀 수 없다는 걸 조금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미련 없이 야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타격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호주 리그에서 타자로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수로서 병행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제가 뭐 투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조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겸 방망이도 치고, 근데 저는 아직 투수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투수를 완전히 포기한 뒤 나선 첫 훈련.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유격수 훈련이 낯설지만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유격수 얘기를 먼저 했던 이유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유격수를 봐왔었고, 뭐 유격수도 해보고 야수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두 개 다 같이 훈련해볼 생각입니다. 고교 시절 유니폼을 챙긴 열성 팬까지 등장한 가운데 타자 장재영으로 처음 나선 2군 경기에서 두산 정철원을 상대로 안타를 뽑았습니다. 프로 첫 안타 기념구를 받은 장재영은 이제 과거를 잠시 잊고 1군 타석에 들어설 순간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안타를 치면 정말 기쁠 것 같고, 그 안타가 한계가 아니라 계속 칠 수 있게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지난해 해외 진출을 선언하고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이대성 선수가 삼성에 입단했습니다. 1년 만에 KBL로 복귀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로 더 성장하고 싶다며 지난해 해외 진출을 선언했던 이대성. 1년 만에 출장을 할 가능성이 해외 진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성은 일본 리그에서 한 시즌만 뛰고 FA 자격으로 KBL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에 첫해 6억 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전 소속팀 가스공사가 아닌 삼성으로 이적한 건데요.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은 이대성이 도의를 어겼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선수의 도전 의지를 존중해 FA 계약 제시는 물론 임의 해지를 통한 보류권도 갖지 않고 놓아줬는데요. 이대성이 1년 만에 다른 팀으로 가면서 아무런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 유도 기대주 허미미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파리올림픽 전막을 밝게 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서쪽 지방은 더웠습니다. 볕이 가장 뜨거웠던 오늘 낮 상암동의 모습인데요. 이 뜨거운 볕을 막아보려 시민들은 양산이나 이 그늘막 아래에서 더위를 달래고 있고요. 또 솟구치는 분수대 물줄기를 따라 아이들은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3도, 의왕시가 32.1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방의 더위도 심해지겠습니다.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7월 중순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또 오늘 20도 안팎에 머물렀던 강릉의 낮 기온이 내일은 2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오전 사이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돼 서쪽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과 대구 29도, 청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